어린이 보험 제가 한 방에 정리해 드릴게요. 한 방에. 굿모닝 보험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좋은 아침이네요. 오늘은 이제 금요일인데요. 불타는 금요일입니다. 제 영상 보시고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또 주말에 푹 쉬시고. 붉은 필요 없습니다. 금요일이 왠지 좋잖아요. 날씨가 좀 꾸질꾸질하긴 한데요. 새벽에 비 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안개도 많이 껴있고요. 안녕하세요. 자, 요즘에 뭐 예전도 그랬지만 또 어린이 보험 30세 전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요. 아 참, 그 전에 제가 이제 어린이 보험도 영상 많이 올렸지만 앞으로도 많이 올릴 거고요. 그런데 다음에는 좀 성인 통합보험이나 저희 부모님 세대 뭐 60세, 70세 그런 건강보험도 많이 올려드릴게요.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. 아 보호망님, 너무 어린이 보험만 올리고 좀 이렇게 40대, 50대, 60대 보험도 올려주시면 안 돼요. 이렇게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. 그래서 제가 그럼 오늘 가가지고 좀 이렇게 저희 연세 드신 분들 위주로 좀 혼합석이나 아니면은 실수 있는 보험들 플랜을 만들어가지고요. 유튜브에 업로드 할 테니까 항상 좋아요 눌러주세요. 네, 오늘은 어린이 보험 위주로 하겠습니다. 오늘 딱 한 번만 봐주세요. 네, 그래서 어린이 보험 쪽으로 뭐 이렇게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데요. 일단 제가 그 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 보험은 딱 20세 기준이에요. 우리 자녀가 20세 전이라면은 DB손해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딱 좋고요. DB손해보험이 일단은 뭐 암이든 유사암 2000, 뇌혈관 허혈성 2000, 그리고 이제 수술비까지. 수술비하면 DB, DB하면 수술비잖아요. 뭐 DB 수술비 보면 누누이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사 같은 경우는 365일에 한 번밖에 안 돼요, 보장이. 네, 같은 질병으로 했을 때. 근데 DB손해보험은 매번 보장이 되고요. 그리고 일단은 같은 부위, 같은 질병, 그 면책 기간도 없고. 그래서 모두 다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생명보험에 약간은 고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20세 전이라면 DB손해보험을 추천해드려요. DB손해보험의 큰 장점은 뭐냐면 20세 전이든 후든 가장 저렴해요. 어린이보험 혹은 30세 전에 가입할 수 있는 어른이보험은요. 근데 DB손해보험은 20세 전에는 단독 설계해서 DB손해보험 하나만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암은 1억까지 가입이 되시고요. 또 뇌혈관 활성 2천, 유사암 2천만원. 그 수술 같은 경우는 DB손해보험이 워낙 비싸요.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진료 수술이든 종수술이든 뭐 생명보험 약간 쓰고 있기 때문에 타사 같은 경우는 종수술에서만 보장이 되거든요. 임신, 출산 관련해서 뭐 제왕절개, 아니면 요실금, 시 이런 부분이 M사나 아니면 뭐 MG 이런 두 군데 그리고 D까지 세 군데만 보장이 돼요. 종수술이만 생명보험이 약간. 그런데 DB손해보험은 진료 수술에서 종수술이나 동일하게 임신, 출산, 제왕절개, 요실금, 시 이런 부분이 같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. 질병 수술비의 정의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. 절제, 절단, 문구만 있으면 보장이 되고 흡입천재는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요. 물론 1월 초에 매일치에서 1종부터 7종 수술비가 나오면서 흡입천재 보장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. 근데 제가 약간은 고스란히 보니까 일단은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비급여에 대한 수술비가 보장이 안 되고요. 흡입천재가 됐다 할지라도 질병 코드가 아니고 수술 코드로 나오기 때문에 보험료 또한 비싸고요. 그래서 매일치 화제가 1월 초에 나오면서 저도 설명은 많이 들었는데 아 얘네가 머리를 썼구나. 그래서 겉에 봤을 때는 1종 7종에서 좀 핫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안에 들여다보니까 보험료도 비쌀 뿐더러 그닥 좋지 않다는 거예요. 가성비 대비. 그래서 매치는 제가 추천 잘 안해드립니다. 지금 현재는 DB손해보험만 예, 수술비를 추천해드리고요. 그래서 20세 전에는 일단은 어린이보험 이제 DB손해보험만 하나만 단독적으로 가져가도 큰 상관이 없다는 거죠.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20세에서 30세에 중간에 나이가 있는 사람이에요. 그러면은 실수 있게 하면은 DB손해보험 하나 저렴하게 가져가도 상관없어요. 어차피 실비로 병원비 기본 마땅한 되니까 솔직히 큰 문제가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병원비는 실손에서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시고요. 또 DB손해보험에서는 뭐 노멀하게 그냥 암 3천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1000만원. 20세 넘으면 뇌혈관 허혈성 1000만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돼요. 그리고 나서 수술비를 넣으시면 되는 거죠. 유산도 물론 1000만원이고요. 그렇게 가져가시고 뭐 20년나 90세 만기하면 한 6-7만원도 나오고요. 30년나 90세 만기하면 한 5만원 정도 나옵니다. 대략적으로 설계를 하도 해가지고 일단은 실수 있게 하시려면 DB손해보험 하나만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 나는 그냥 혼합설계에서 뇌혈관이나 허혈성 아니면 유사암을 좀 높게 가져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일단은 며칠 전에 농협손해보험에서 나왔어요. 근데 농협손해보험이 일단은 기본 연계 조건이 3000만원. 그 전에는 1억을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3000만원 가능하시고요. 20세 전에는 유사암이 3000만원, 20세 넘으면 2000만원, 뇌혈관 활성은 20세 전에는 5000만원, 20세 넘으면
이제 3천만 원이고요. 30대가 넘어가면 2천만 원 가입이 되시는데, 일단은 농해손해보험의 보험료가 그닥 싸지가 않아요. 가장 저렴한 데는 DB가 가장 저렴하고요. 저 DB손해보험 사장님, 거기서부터 DB손해보험 아일러브 건강보험이 너무 저렴하고 인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DB로 지금은 밀고 있어요. 뭐 봄에 되면 어느 회사가 저렴하고 뭐 상품 구성해서 그쪽을 제가 밀겠지만, 일단 현재 어린이보험은 DB손해보험이 최강이다. 그래서 DB손해보험을 일단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기본 배수를 넣으시고요. 그 다음에 저렴한 데가 농협이에요. 그 다음이 KB. 네. 물론 흥국도 저렴해요. 근데 흥국은 뭐 브랜드도 그렇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민원 발생률이 좀 많은 회사고요. 또 보험금 지급이 좀 까다롭게,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없는 회사예요. 그건 제가 15년 보험 인생에 많이 청구해보고 많이 가입하고 청구해봐서 알아요. 그래서 저는 학을 띄었습니다. 제 주관적 느낌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. 네. 그래서 20세 넘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DB손해보험을 시속있게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, DB손해보험도 좋지만 나는 유사암이랑 뇌혈관 허혈성을 좀 높게 가입하고 싶어,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20세가 넘으신 분들은 DB손해보험을 먼저 베이스로 까시고요. 농협손해보험으로 암 2000, 유사암 2000,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뭐 2000 아니면 1000만원 그렇게 해서 되시니까, 일단은 DB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하니까 20세 넘으신 분들은 뭐 암 4000, 그 다음에 뭐 유사암 1000만원, 뭐 뇌혈관 활성 1000만원 수술비 이렇게 넣으시고요. 나머지 부분들은 농협손해보험으로 뭐 암은 1000을 넣으시든 2000을 넣으시든, 유사암도 1000을 넣으시든 2000을 넣으시든, 그리고 뇌혈관 활성을 원하신 만큼 넣으시면 되는 거죠. 일단은 농협손해보험은 롯데손해보험과 동일하게 유사암 진단비가 누적을 안 봐요. 그래서 그게 큰 장점인 거죠. 지금 어깨 누적이 30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농협을 원하신 만큼 뭐 가족력이나 보험료 납입 여력 내에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단은 K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말까지 뭐 최저 만원에 가입이 되시잖아요. 농협손해보험도 최저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암천, 유사암천, 뇌혈관 활성 1000만원 원하신다. 근데 보험료가 KB가 약간 비싸요, 농협보다. 근데 최저 보험료가 만원 이상이면 되니까 DB손해보험, KB손해보험 조합으로 DK조합도 나쁘지 않고요. 아니면 DB손해보험을 베이스로 깔고 농협손해보험으로 암을 뭐 2000, 유산도 2000, 뇌관 활성 1000만 2000 이렇게 해서 구성하시면 딱 좋을 것 같다. 그러니까 30년간 되게 많이 해드리고요. 좀 이따 제가 들어와서도 25세 뭐 남자 여성 기준으로 DB손해보험, KB 그리고 DB와 농협손해보험, DK조합 이렇게 구성을 해드릴 거예요. 이때 저는 무조건 기대하는 말 하시면 되고요. 제가 며칠 전에 영상에 올려드렸다시피 혼합설계의 장점은 있고요. 혼합설계는 진단금이 높게 구성이 되고 가구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모아서 구성하시기 딱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기본 계약이 여러 군데가 중복해서 달리다 보니까 불필요한 보험료에 이중을 나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솔직히 높게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. 근데 단독으로 해서 가입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그냥 관리하기 쉽잖아요. 그리고 하나로 하면서 거기 안에 암진단금, 뇌혈관, 수술비, 뭐 허혈성 신장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꽤 장점이 있어요. 그래서 DB손해보험 하나만 가져가도 돼요. 그런데 20대 경우에 하나만 가져가도 상관이 없지만 20대가 넘어가면 DB손해보험 하나만으로 하게 되면 유산이나 뇌혈관 활성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. 그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최근에 나온 농협손해보험의 이제 가성비 플러스 어린이 보험이나 아니면 그 KB손해보험의 희망 플러스 자녀보험 이렇게 조합을 해서 DB손해보험과 KB, DB손해보험과 농협손해보험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자, 30세 전에는 당연히 어린이보험이고요. 어린이보험. 30세 이후는 당연히 성인 통합보험인데, 어린이보험과 통합보험의 차이점 뭐냐면 유사암 진단시 납입 면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어린이보험이랑 성인보험에 각각 틀려요. 나머지 솔직히 보험료도 그렇고요. 보장 한도도 똑같아요. 내용도. 그래서 유사암 진단시 납입 면제 되는 게 어린이보험만 있다 보니까 어린이보험 위주로 구성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일단 어린이보험 쪽에 항상 연락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설계해드리고 가입 진행까지 보상 청구까지 해드리는데요. 항상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 관리에 신경 쓰고요. 초심을 잃지 않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